안녕하세요. 7시 반이고 어제 라식을 해가지고 재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단 늦었어요. 머리는 제가 안 감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감지 말라고 해서 나도 감은 거예요. 아, 바지를 안 갈아입었네. 늦은 감이 있지 않아 없긴 하지만, 아니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어제도 이러다 안 늦었어요. 이건 유리가 준 핸드크림이에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밖에서는 못 찍어요 아직.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가서 10분이나 기다릴 뻔했다고요. 안 궁금하시다고요? 그냥 알고 계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합니다. 저는 21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혼자 지냈었는데 드디어 1일 행복! 밖에서도 이러고 찍고 싶긴 한데 아직 유리 있을 때만 찍어볼게요. 그리고 되게 할 말이 없네. 지금 안방에서 엄마가 자고 있는데 제가 이상한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겠죠? 이제 가야겠다. 출발! 밖에 사람이 없어서 찍을 수 있답니다. 어, 저 좀 유튜버 같은데? 어, 저좀 유튜버 같은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다. 차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상하게 안 보겠지? 아, 근데 손이 시려우니까 그냥 뺄게요. 어우, 진짜 추워. 제가 동영상 잘 찍는데 지금 한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흔들릴지도 모르거든요. 알아서 감수하고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라. 하하하. 가는 중이에요.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유리 만나러 갈 거예요. 없다. 홍대 입구랍니다. 짜잔. 배가 너무 고파요. 아까 그 어디였지? 강남? 강남역에서 빵 사 먹을라 했는데 먹을 걸 그랬나봐요.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애매하던데.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집 가면 12시 반인데 약속 시간이 1시 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샤워까지 해야 되는데 진짜 빨리 해야 돼요. 진짜로. 이미 망했긴 했지만 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일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매워. 근데 생각보다 안 추운데요? 저 오늘 코트만 입어도 되겠군. 아,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저는 약간 겨울 예뻐서 좋아하는데 유리는 추워서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오늘은 숙소에서 놀기로 했답니다. 도착. 씻고 나왔고 40분? 40분 남았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출발! 아, 근데 지하철 내내 그 좀 사람 많았어. 도착. 다라라란, 다라라란, 다라란, 다란, 두루루, 루루루. 공주님 아, 너 때린다. 뭐야, 안나야. 그리고 죽어가는 세영. 엘사다. 아, 이거 어떻게 혼자 한담? 아, 이거 어떻게 혼자 한담? 저기요, 저기요. 크리스마스 부업하시는 거예요? 네, 저 돈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데이트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이것뿐이에요. 시즌이라 바짝 버시나 봐요. 네, 지금 피크 타임이에요. 네. 예. 귀엽다. 아이씨. 유리야. 예쁘다. 유리야. 예쁘다. 찍어주세요. 찍어달라고? 찍고 있어. 찍어달라고. 유리야. 드디어 집에 왔어요. 잘 수 있다고요. 아무튼 오늘 정말 아주 행복했던 하루였고 내일도 행복하겠죠? 아무튼 오늘 같이 놀아준 유리 너무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